안녕하세요. 코리나시아TV입니다. 태국 관광부가 외국인 관광객을 개방하는데 5개 섬을 제안하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태국 관광청에서는 관광체육부와 함께 올해 말 태국의 외국인 관광객에게 5개 섬을 개방하기 위한 방안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C19 상황관리센터와 공중보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이 제안은 트래블 버블과 유사한 프로그램을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을 반복적으로 모색했지만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태국 정부 관광청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산업을 구제하기 위해 올해 4.4분기 이전에 일부 외국인 관광객을 안전하게 허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푸켓, 피피섬, 수라타이 중에 사무이섬, 팡안섬, 따오섬 등 이렇게 5개의 섬 개방을 포함할 것입니다. 이러한 지역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해당 지역 관광객에 대한 관리, 검역 및 모니터링 측면에서 쉽게 통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파타야와 치앙마이 등은 트래블 버블 구상 때의 계획과는 달리 섬이 아니라 상황을 적절히 통제하기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이번 제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제안서의 정확한 세부사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태국 규정에 맞는 보험, 의사의 비행적합 증명서, C19 음성확인서, 출발 전과 도착 후에 실시되는 C19 검사가 있지만 2주간의 의무격리는 하지 않습니다. 제안에 따라 방문객들은 목적지를 떠날 수 없으며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일정과 여행 컨셉이 정해지고 조직된 여행그룹으로 진행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공중보건부와 C19 상황관리센터에 자문을 제공하는 많은 저명한 의사들은 태국이 지역사회에서의 확진 사례 없이 거의 80일이 경과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의무적인 검역 없이 관광객을 허용하는 그 어떤 종류의 제안에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의료계에서는 여전히 외국인들의 무격리 태국 입국, 관광객 개방에 상당히 회의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태국이 지역사회 감염은 발생하고 있지 않지만 신규 확진자가 모두 해외발 유입으로 확인되고 있고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는 C19의 유행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태국 관광청과 관광체육부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외국인 관광객 개방 방안에 대한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